두 번째 판은 아 두 번째 판은 리퍼 그냥 리퍼 아니고 님들 집에 어머니 계십니까? 저는 그냥 리퍼가 아니고 바로 패드 리퍼입니다. 우리 파이팅에서 적들의 입에서 패드립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플레이 다들 해봅시다. 고고고! 좋아 가보자. 아 리퍼도 많이 연습했어요. 제가 몇 가지 캐릭 연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겐지고 그 중에 하나가 리퍼거든요. 오늘은 리퍼와 겐지 두 번째 판에 리퍼 보여드릴게요. 너희 곁을 걷는다. 리퍼는 중요한 게 이 좌시프트 스킬로 무엇을 씹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기다리시지. 리퍼로 여기 넘어가는 법 알려드릴까요?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법?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. 정말 쉽죠?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BJ거든요. 여러분 너무 오버워치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 방송에서 배우시면 돼요. 이런 거 딱 저 위에 올라가는 거 딱 E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위로 올라가. 그렇지. 딱 위로 올라가. 여기 어떤 또 자린고비가 여기다가 어? 명태를 걸어놨어? 이 자식 이거 이 바스티온 입장에서는 이게 반찬이거든. 이게 충분히 명태기 때문에 입장 차이니까 이 위로 올라가 있자. 죽음을 맞이하라. 여기 있으면 안 보이거든. 여기 있으면 여기 요 끝에 난간에 이렇게 있으면 얘네 시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저기 있잖아 쟤네들은 내가 안 보여. 저거 봐 쟤네들은 내가 안 보여. 왜냐면 아직 허접들이기 때문에 레벨 오들이 10레벨 20레벨 이렇게 아직 허접들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아직. 자 이런 식으로 딱 쳐주고 밑으로 딱 내려가면서 무상수리 마무리해주고 무상수리 마무리해주고 좋았어. 힐 딱 주시고 여기서 트레이서 마무리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. 트레이서 어떻게 말 여기서 딱 망령화 잘해. 야 여기서 이거 75적대 친구를 만나네. 야 잘해 역시 고수에겐 이렇게 날 쐈구나. 내 뒤에서 어쩐지 앞에 없더라. 앞에 없을 땐 뒤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갑시다. 고고고 모자라. 오케이 이 위로 올라가자. 이 위로 올라가서 경치를 좀 봐야겠어. 오케이 리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경치죠. 좋습니다. 아니 리퍼도 잘해요 저. 딱 기다려. 딱 기다리고 딱 어? 저 들어왔다. 자 여기 트레이서 아까 보였어요. 트레이서 잡으러 제가 왔습니다. 여기에 물약이 있다는 걸 기억해두세요. 여러분 저의 150의 IQ는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. 자 여기서 이거 뒤로 이동하고 저의 150의 IQ는 여기서 빛을 아무도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. 이때 바로 나가서 얘 마무리해주고 여기서 망령화 쓰면서 오케이 여기서 딱 뒤로 이동해주면서 트레이서 어허허 총알 일로 오겠죠. 트레이서 바로 트레이서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물약 하나 빨아주고 이쪽으로 하나 오겠죠. 이쪽으로 안 오면 내가 찾아가면 돼. 좋았어 내가 찾아왔다. 좋았다. 어 빨간색 적팀이 보인다. 트레이서 이거 저 있을 텐데 자식 리퍼가 트레이서한테 지면 접어야 돼. 리퍼가 트레이서한테 지면 접어야 돼. 아직 안 졌다 나. 아 좋았다. 맥크리한테 졌어. 안 접어도 돼. 게이 득이야. 좋아 좋습니다. 정확히 맥크리한테 졌기 때문에 접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득을 얻었습니다. 좋아 가자. 고고고 간다. 재밌구만 리퍼 재밌구만. 여러분 각자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열심히 합시다. 에? 저 리퍼 중에 리퍼 패드 리퍼입니다. 열심히 합시다. 꼭 승리해야 돼요. 오케이 우리 팀원들한테 메시지 한번 전해주고 다시 한번 갑시다. 오호호 힐짤 아 또 맥크리한테 아 저 친구 기절을 잘 쓰네. 어? 기절을 잘 써. 나도 아니야 하나만 해야 돼. 저거 하면 안 돼. 하나만 해야지. 그리고 내가 그 잘하는 분들 막 75점대 이런 분들한테 하나 배워왔어. 이 소리 바로 이게 배워온 플레이 바로 그 환상의 피지컬. 궁을 쏠 땐 이렇게 썸프를 해야 돼. 그냥 하면 안 돼. 이렇게
나 기계식 키보드요 이걸 딱 많이 내게 알리듯 이렇게 점프를 내야 그래야 안 맞아. 그래야 적들한테 안 맞는다고. 뒤로 위로 올라가. 그렇지. 아무도 몰라 지금 상황을. 됐다. 오 망령아 망령아 망령아. 오케이 킬러 킬러 킬러. 오호호호호 샷빨바 샷빨바. 어 이 사람 회피기가 장난이 아니야. 무공을 연마한 것 같아. 오케이. 아아아아아 안돼. 아 역시 이 여름철 더운 날에는 메이의 스킬 당하면은 아 온몸이 시원해요. 좋습니다. 쌍쌍한 이득 좋습니다. 잘하네 이 메이. 하시는 분들은 헤드샷을 참 잘 쏘는 것 같아. 헤드샷을 장캔 거리. 장캔이 뭐예요? 아 맞아 나 이것도 해야 돼. 이것도 해야 돼. 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서 오케이 절로 가자. 어 빨간색 위도우메이커가 궁극기를 써줬군요. 위도우메이커가 궁극기를 써줬을 때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. 자 따라갑니다. 자 시간을 달려서 도망간대요. 좋습니다. 자 남은 시간 4초 3초 2초 승리까지 몇 초? 1초 승리까지 0초. 나이스 추가 시간입니다. 오케이 맞아 죽여주고 추가 시간이 온 게 상당한 다행이네요. 또 킬을 냈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몇 킬입니까? 7킬 대단합니다. 대단. 여기서 딱 시프트.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죠.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. 저 맥크리 아저씨 죽여야 돼요. 아 못 죽이네. 좋았다.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도 오! 뭐 나한테 못한다고 한 사람 누구야? 나한테 못한다고 한 사람 누구야? 블리자드가 인정한 사람을 감히 이거 하나 잘한 거야? 더 많은데 편집됐구만. 거의 8분 동안 했던 모든 판들이 다 하이라이트였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편집이 됐네요. 좋습니다. 여기 왜 없어? 최고의 플레이어인데. 탁월합니다. 좋아요. 여기 왜 없어? 뭐야 이거 대상 수상자가 상 받으러 안 나타난 거 같은 위치인데? 여기 왜 없어? 좋아 좋아. 자 은메달. 이번에 은메달입니다. 이번에 은메달 땄고요. 저번에는 금메달 땄으면 금메달. 다음 캐릭은 뭐 보여드릴까요?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캐릭이 있어요? 보고 싶은 캐릭 있으시면 그 캐릭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다음 캐릭은 뭐 보고 싶나요 여러분들? 네 꼬치피즈님 안녕하세요. 트레이서 보고 싶어요? 오케이 그럼 트레이서 갑시다.